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식단과 운동은 잘 병행하고 계시죠? 근데 식단과 운동 중 어디에 더 집중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주위를 봐온 경우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특히 연말 연초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피트니스센터를 끊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동은 건강상 이점은 물론이고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운동은 식단을 절대 못 이깁니다. 자동차와 인체의 에너지 대사 과정은 다르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리 운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주유를 하면 자동차에는 잉여 에너지가 계속 저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운행을 안 한다 해도 주유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차를 움직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비슷합니다. 체온 유지, 생각, 소화, 배설 등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아침에 바쁜 출근길, 사무실에 앉아서 보는 업무, 화장실 갈 때 움직이는 모든 활동 에너지, 여기에 더해 피트니스 클럽에서 한 운동까지 이 모든 에너지가 200 정도 들었다고 보자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500 정도의 음식을 섭취했다고 하면 우리는 살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보디빌더들이 대회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돌입하는 것 중 하나가 식단을 바꿉니다. 이런 선수들이 식단부터 바꾸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식단보다 운동으로 체중 감량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것은 실패로 가는 KTX 열차표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운동선수들보다 기초대사량이 높고 운동 수행 능력도 좋고 운동할 시간도 많고 그에 대한 지식도 더욱 해박하고 또 운동을 매우 사랑하고 이러신 분들은 자기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운동하셔도 살이 꽤 많이 빠지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운동량이 얼마나 클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랫동안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딱 밥맛 좋게 운동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트레드밀이나 사이클 타시는 많은 분들이 TV 보면서 산책하듯이 운동하는 게 현실이고요. 물론 처음 운동하시는 분,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 신체상 어려움이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운동하시면 시간 대비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주사위 그려진 포테이토 피자 라지 한 조각의 열량을 태우려면 체중 55kg의 사람이 걷기로 1시간 30분, 70kg의 사람이 1시간 1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똑같은 무게의 사람들이 러닝을 한다면 각각 48분, 38분이면 걷기와 같은 열량 소비가 일어납니다. 큰 문제가 없으신 다이어터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조금씩 운동 강도를 높이시는 게 어떠신가요?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간 많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살 빠지는 효율적인 운동은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 정도이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트레드밀 위에서 뛰고 있는데 와 맛있겠다 또는 운동 끝나고 저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속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속도를 최대한 올려서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뛰면 TV에 눈이 안 가고 트레드밀 계기판에 신경이 집중되고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는 유전적 요인 또 유년기 시절의 상태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편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질병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본인의 식단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치고 끝마치겠습니다. 운동은 식단을 절대 못 이깁니다. 감사합니다.